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, 어떤 사람이 누구겠습니까? 하나님의 사자죠. 그러니까 하나님과 씨름한 것입니다. 여러분, 야곱은 욕망의 사람이었습니다. 내 야망을 위해서,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, 가족이고 뭐고 아무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. 그런데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인생의 큰 문제 앞에 처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멈춰서야겠다,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.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. 야곱이 씨름을 하는데 놓지를 않습니다. 그러자 야, 이 도저히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천사가 판단한 것 같습니다.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자가 못 이겨서 이랬을까요? 진짜로 이제는 나만 바라보는구나, 내가 마지막 카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. 그래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져주신 거예요. 씨름의 결과를 잘 보세요. 좀 이상합니다.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습니다. 상황만 보면 졌는데 야곱의 그 마음 중심, 그의 사모함은 절박했습니다. 하나님, 저 좀 도와주세요. 그동안 진짜 제가 제 힘으로만 살았습니다. 이제는 제가 더는 그렇게는 못 살겠습니다. 저 안 도와주시면 죽습니다. 저 죽을 각오로 씨름하는 거예요.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, 네 이름이 무엇이냐? 그가 이르되, 야곱입니다. 20년 전에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려 할 때에 이삭이 야곱에게 던진 질문입니다. 내 아들아, 네가 누구냐?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. 근데 20년이 지나서 하나님과 죽도록 씨름하면서, 밤새 씨름하면서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린 이 야곱은 이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대답합니다. 예, 저는 야곱입니다. 남의 인생 발 뒤꿈치나 붙들면서 속이면서 남을 내려앉히면서 살아왔던 제가 야곱입니다.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얘기하시죠. 아니, 넌 이제 야곱이 아니다. 넌 이제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.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게 뭐가 중요합니까?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용서연애는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임합니다. 우리도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소망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, 하나님, 제가 야곱입니다.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. 그렇게 정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. 진을 다 뺀 야곱이 쫄뚝거리면서 그 떠오르는 동을 트는 걸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그 장면이 희망으로 보이세요? 절망으로 보이세요? 이제 야곱은 쫄뚝거리면서 가족들 데리고 에서에게로 다시 나갈 건데 두려울까요? 안 두려울까요? 그냥 밤새 하루 씨름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평생을 이어온 씨름이에요. 야곱아, 날 믿어라. 아니요 하나님, 이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어요. 저는 제 자신을 끝까지 믿으며 살라고요. 제가 원하고 바라고 누리는 거 즐기면서 살라고요. 아이고 이놈아, 내가 널 축복한다니까, 내가 네 인생 끌고 가겠다니까. 근데 야곱은 끝까지 세상을 붙들고 늘어지며 살아왔어요. 결국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직면하게 됐고 씨름이 벌어졌고 다리뼈 하나를 하나님 빼버리신 거예요. 여러분, 야곱이 뭐 하는 사람이죠? 야곱은 유목민이었어요. 유목민에게 제일 중요한 건 이동하는 능력이에요.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? 야곱한테 두 다리예요. 도망가고 이동하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. 그건 지금 하나님이 그 생명 같은 다리를 쳐버리시는 거예요. 여러분도 여러분이 의지하는 두 다리가 있을 거예요. 내가 그래도 최후의 보루로 내가 믿고 있는 두 다리가 있을 거예요. 그거 뭐예요? 그거 내려놔야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.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, 이렇게 고백할 때에 여러분 살 수 있어요. 변화가 임하는 겁니다. 욕망 덩어리 야곱은 결국 내 다리뼈 하나가 빠지니까, 내가 걸을 수 없으니까 쫄뚝이면서, 하나님, 이제 제가 하나님만 붙잡을 거예요. 전 이제 소망 없어요. 저 축복해 주세요. 저 살려주세요. 하나님, 그렇게 안 하면 저 오늘 하나님 보내지 않겠습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우리의 욕망을 붙들지 말고, 그 욕망과 욕심을 이루려고 세상 발목을 잡지 말고 주님만 붙드십시오. 그렇게 결단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이 그 결단 위에 은혜 주시면 우리도 야곱에서
이스라엘이 될 줄 믿습니다. 여러분의 이름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.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.